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22일 17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테크입니다. 오늘은 에디더 어트랙션 팩의 10번째 시나리오인 졸리 정글이라는 시나리오를 플레이를 해볼 거고요. 어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이 시나리오가 기본 시나리오라 너무 쉽기 때문에 뭔가 좋은 수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자체 아드미션을 걸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롤러코스터를 한 종류, 한 대가 아니라 한 종류만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트라인이다 하면은 하트라인만 지을 거예요. 근데 이 맵에 당연히 하트라인은 없을 거예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정글, 정글 속 깊은 곳에 놀이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넓은 대지가 있습니다. 4년 10월까지 최소 1600명 모으는 시나리오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한 대만 짓는 미션이었습니다. 자체 아드 미션을 걸면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롤러코스터 뭐 있나 볼까? 야, 아까 누가 측면 마찰만 짓자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측면 마찰 있는데? 아, 근데 측면 마찰만 짓는 거는 근데 조금 너무 그럴 것 같아. 어! 회전 목마가 없어. 회전 목마가 없어. 또 없다고 회전 목마가. 바이킹을 지읍시다. 바이킹을 어디다 지을까? 이게 좀 나무가 좀 많은 맵이라서 여기다 짓고 일단 부금이 없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다 그래야 되나? 너무 조용하니까 부금을 틉시다. 이거라도 틀어야 되겠어. 바이킹 2달러. 연구를 끄고 클리어하라고? 저거는 할 수 있어요. 연구를 끄래. 껐어. 근데 그거는 봐야 돼요. 이 상점 같은 거 있는지는 봐야 돼. 다 있어. 다행히. 연구를 끄고 할 거면은 롤러코스터를 한 종류 센 걸로 골라야 될 것 같은데. 돌아가겠습니다. 미션은 방해되니까 수락을 했고요. 방해되니까 잠깐 끄고 있을게요. 자, 돈을 벌기 위해서 일단은 스플래시 보트를 하나 지을 거예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제법 높아졌어. 사진 넣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을 안 넣으면 곤란해요.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사진 넣었죠? 사진 가격 2.5달러 받겠습니다. 우둔을 가자. 사이드 프릭션을 가자. 우둔도 표가 나왔고 사이드 프릭션, 우둔이 세 표가 나왔고 사이드 프릭션이 지금 두 표가 나왔어요. 그럼 나는 우둔을 가야지. 지금 갓뜨는 우둔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저 서브 미션이 없었으면은 연구 안 하고 하기가 없었으면은 사이드 프릭션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게 있어가지고 저 트윈 미션이 걸려가지고 우둔으로 갈게요. 오늘 우둔만 찍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둔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얘 건설비가 좀 비싸 이게. 이렇게 해서 길이가 330m 나오네요. 우둔의 최저 조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최저 조건에 걸리는 모양이네요. 흥미도 3.21에 격렬도 3.47에 멀미도 1.93이 나네요. 조금 더 늘려야지. S자 트랙 해가지고 여기서 블록 브레이크 한 번 더 건 다음에 그러면 차량이 엄청 늘어나겠죠. 근데 차량이 4대나 되기 때문에 한 대만 줄일게요. 너무 많아봐요. 너무 많아도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자, 수치는 774가 나왔어요. 7.27에 7.42에 4.29가 나왔습니다. 돈 하면 되겠죠? 가격은 12달러 받을게요. 이네 집은 왠지 요 꼭대기에다 지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오, UI를 껐다 켰다. 여기다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여기를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지형을 다듬어요. 원래 지형 안 다듬어도 되는데 지형을 다듬어야지 왠지 그럴듯하잖아요? 귀신의 집 열었고요. 이걸로 한 40명 정도 더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맵 좀 단점이 뭐냐면은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플레이를 하게 될 겁니다.
의외로 템포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놀이기구를 좀 많이 짓는 초반부에 그럴 거고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손님들이 또 안 오기 시작할 거예요. 마케팅 안 쓰고 싶죠? 개인적으로는. 마케팅 안 쓰고, 최대한 안 쓰고 플레이를 해보고 싶어요. 마케팅 쓰면은 무조건 클리어 할 수 있습니다. 두 시간이 아니라 한 시간 안에도 클리어 할 수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카라이드. 카라이드에 혹시 그거 있나요? 체셔 고양이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꺼루기 라이드가 있고. 여기다가 공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입구를 여기다 짓고 굉장히 오늘도 컴팩트하게 지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 이렇게 해주면 될 거 같네요. 자, 카라이드 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쪽으로 가면 큰일 나는구나. 그러면 요렇게 공원 소유의 땅이 아닙니다. 괜찮지 않아? 넓으면은 직원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한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와중에 또 이것도 꼬고 싶어지네. 구도 높이가 플러스 3이니까 5로 지나갈 거예요. 조기 클리어 당연히 켰습니다. 조기 클리어를 안 켜놓고 시나리오 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카라이드에 굉장히 터널이 많을 거예요. 차량은 채셔 고양이, 오늘은 까만색 고양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너무 많네요. 12대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롤코 한 대도 안 짓고 다른 놀이기구만 짓으면 운영이 안 되냐고요? 이게 손님들 중에서 격렬한 걸 좋아하는 취향이 있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손님들을 만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롤러코스터가 한 대쯤 있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롤러코스터 말고 뭐 런치드 프리폴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롤러코스터 안 지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진짜 근데 놀이기구 지을 게 별로 없다. 우든 롤러코스터만 잔뜩 지어야 되겠네. 지금 보시면 손님 슬슬 안 와요. 그거 지금 보니까 손님 수용량 지금 400명에서 멈춘 거 같아요. 게다가 자체 하드 미션으로 롤러코스터는 한 종류만 짓기로 자체 하드 미션을 지금 선언해놓은 상황이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연결식 롤러코스터로 일단은 할 거고요. 열차 한 대 줄일 거고. 테스트 굴려볼게요. 아, 근데 이거 지금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불편하다. 우둔의 멋있는 지지대를 나무들이 자꾸 갉아먹어. 좀 멋은 없는데. 일단 수치는 774. 또 774야? 또 774네요. 그럼 12달러 받죠. 화장실도요, 이게 몇 명의 손님을 늘려주냐면 화장실 하나당 5명의 손님을 늘려주는 거죠. 화장실 지어야겠죠. 이거는 롤코타 1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ATM 자체가 없습니다. 롤코타 1 시나리오 하는 중에는 기본 시나리오 하는 와중에는 당분간 ATM이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에디드 어트랙션 팩의 10번째 시나리오니까 에디드 어트랙션 팩의 시나리오가 30개 있고 루피 랜드스케이프 팩에서 시나리오가 또 30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본 시나리오를 보통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앞으로 시나리오가 50개 남았는데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100주의 시간이 남았죠? 즉 올해는 기본 시나리오를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ATM을 구경할 일이 없을 겁니다. 자, 롤러코스터 또 지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지을 수 있을 만한 놀이기구가 롤러코스터 뿐이야.
약간 가로로 이렇게 지어놨으니까 세로로 요거를 살짝 관통하는 그런 롤러코스터도 지어주고 싶은데. 일단은 이거 수치는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곧 나올 거예요. 한 걸로 바꿔주고요. 785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774의 눕혀서 벗어났네요. 785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12달러 받을게요. 같은 놀이기구가 두 종류 이상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거 화기염금 혼자만 있으면은 처음에 18달러를 받아 먹을 수 있는데, 화기염금을 비롯해서 다른 우든 롤러코스터가 다 여러 개 여러 종류 있으면 얘를 더 많이 못 받아요. 입장료를 더 많이 못 받습니다. 좀 깎아야 돼요. 오도가 좀 퍼져 있어야지 다른 놀이기구를 갖다가 옆에다 붙이기가 좋기 때문에 오도를 좀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도 상태는 괜찮죠? 그리고 지하에다가 이렇게 상점가를 만들어 놓아서 그런지 쓰레기가 없네요. 아까 그리고 누가 지하에 있는 보도에는 손님들이 안 왔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지하에 있는 보도의 의자에 손님들이 잘 앉아있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좋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이거는 좋은 그냥 제 개인 그냥 지금 생각인데, 오 손님 안 온다. 느낌표 손님 뭐 이런 거 입력하면은 지금 손님 숫자를 트위치 채팅에 표시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될 것 같아요. 트위치 플러그인 같은 거를 직접 만들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기회가 되면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복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라이드라던가 돈은 이제 우든 삼형제가 잘 벌어줄 거니까 괜찮아. 여기가 좀 비좁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지어보도록 할게요. 어? 나 잠깐만 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약간 대기줄을 이렇게 빼는 거야. 뺄 거야. 보도는 일단 연결했고요. 터널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지하에도 좀 들어가 주고, 찰나복이 있어서 아래로 이렇게 카라이드가 터널을 지는다고 수치가 까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드를 봤는데 그런 코드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카라이드의 터널을 이제 자유롭게 짓고 있습니다. 보니까 고카트 말고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너무 빽빽하게 짓고 있나 이거? 아니야, 이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얘도 나쁘지 않아. 이것도 제법 괜찮아. 내장 같은 얘는 걸루기 라이드보다는 왠지 소형 트럭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포터 보트 라이드를 보통 이제 물에다 지어야 되는데 이런 데다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하고 싶어. 옛날에 롤코타 원 시절에 하던 짓인데 얘는 컨트롤 키 안 먹네. 옛날에 롤코타 원 하던 시절에 하던 짓거리입니다. 이 보트 대열을 호숫가에다 지어야 된다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죠. 물을 만들면 되지. 여기다 지어보죠. 보트에 뭐가 있죠, 정말? 카누밖에 없네. 카누하고 보트 대열밖에 없네. 그리고 이거는 트랙 지어야 돼. 트랙 지을 생각으로 지금 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입구랑 출구를 짓고,
산호보다 보트가 낫지. 왜냐면은 카노는 길이가 길어가지고 몇 개 못 들어가요. 이쪽 보도 높이가 플러스 5인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도 높이가 플러스 5네요. 그대로 직진하면 되겠네요. 땅만 좀 건드려준 다음에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멋이 없으니까 일단 정글 스타일로 바꾼 다음에 이거 틀에 감출게요. 이거 A few inches later. 그래서 여기다 뭐 넣을 거냐, 여기다 이렇게 땅 올린 다음에 여기다 이제 동상 같은 거, 운수 같은 거. 졸리가 뭐냐고요? 졸리는 즐겁다라는 뜻이죠. 여기다가는 간단한 건물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탄광 테마 건물 같은 게 없고, 정글은, 정글 테마는 블록 같은 게 없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여기도 이쪽 해볼까, 여기도? 사실 이거 지금 꾸미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손님이 계속 와야 돼. 그래야 4년 안에 클리어가 되는데. 뭐 4년 정도면 뭐 시간 많으니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지붕을 요걸로 덮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칸 조사창에 가서 천장을, 순서를 바꾼 다음에 내리면 대충 요렇게 보여요. 순서를 안 바꾸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순서도 바꿔야 돼요. 새로운 놀이기구를 지어야 되겠어요. 스플래시 보트가 몇 명을 뭐 가지고 와주냐면은, 이거자 스플래시 보트가 65명이나 불러옵니다. 스플래시 보트를 짓죠. 야, 이거 스플래시 보트가 은근히 괜찮네. 이거 카라이드는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순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롤코타 같은 테마파크류 게임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대기줄이 가득 차 있으면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가격 조정해야 돼요. 4달러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나선 미끄럼틀을 하나 또 만들어 주고 싶네요. 나선 미끄럼틀 여기가 지금 살짝 비어 있어가지고 하나 더 짓고 싶어요. 이다가는 한번 무제한 탑승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5명까지 받게 해주는 게 무조건 맞고요. 전하고 색깔을 갈색으로.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해야지 여기는 정글 같은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색깔을 저렇게 넣어야지. 롤러코스터를 한 대 더 지어야 될 것 같네요. 마케팅을 돌리고 있다고 해도 1600명은 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더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짓고 깨는 거는 자체하드 미션이 아니라 그냥 제 습관입니다. 저는 롤러코스터를 좀 컴팩트하게 짓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1분 44초. 앞선 길이는 907. 오늘 뭐 마가 꼈나? 왜 롤러코스터 짓는 거마다 수치가 저래? 그게 똑같이 나와? 아까도 784 나왔는데? 첫 번째 지었던 거랑 두 번째 지었던 거는 774가 나오고, 세 번째 지었던 거랑 네 번째 지었던 거는 785가 나오고 있어. 아, 얘는 근데 785가 아니라 784. 우리나라 최고의 커스텀 디자인 놀이기구 상을 받았대요. 우리나라 최고의 커스텀 디자인 놀이기구 상. 그러면 손님이 오겠네? 상을 받았으니까 손님이 오겠죠? 안 지었던 놀이기구를 지어야겠군요. 모형기차. 여러분 모형기차 지으세요. 두 번 지으세요. 야 근데 이거는 지하에다가만 지으면 이거 지하철 아니야 이거? 나만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꼭 이렇게 공원을 한 바퀴 돌게 되더라고. 이렇게 공원을 한 바퀴 돌게 만들면요 건설비가 더럽게 비싸요. 공고장 몇 칸 했죠?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칸만 하죠. 공원 소유의 땅이 아니라
잘라보기를 좀 쓰는 편이 좋겠죠. 생각해보니까 내리막은 굳이 이렇게 지을 필요가 없는데. 고용기차는 천장이 있는 증기기관차로 하도록 하고요. 1대당 차량 6대까지 가능하네요. 이놈이 되겠는데, 열차는 3대만 굴리겠습니다. 아,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이 보도를 또 이어야 돼. 이 보도를 위로 뽑아내야 해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3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모양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도를 이을 거라서 정거장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널널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으면 돼요. 널널하니까. 자, 오픈을 하기 전에 여기랑 여기랑 이어놔야 되겠죠? 나보고 끄고 간이 어긋났네요. 보도는 조심해야 돼. 한번 지을 때 32달러 빠져나가요. 오늘은 은근히 보도도 건설하는 거 비싸. 쓰레기통도 넣고 가로등 같은 것도 한두 개 넣어주면은 그럴듯할 거예요. 하지만 가로등에는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보니까 이 롤코타의 손님 생성 메커니즘을 봤을 때 어차피 손님이 나가면 또 생기거든요? 굳이 돈을 저렴하게 받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이걸 가격을 낮춰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살짝살짝 들기는 해요. 요새 들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합선 길이는 꽤 충분할 텐데, 이거 잠깐만. 유형기차가 설마 이게 최저 조건에 만족을 못한다 뭐 그런 건 아니지. 설마 200m네요 적에 걸리는 거보다 이게 정거장 간 최소 거리가 200m가 돼야 되나 보네. 그래야 되나. 뭐 씨. 야, 저런 게 있을 줄은 몰랐네. 근데 지금 200이 안 돼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뺑글뺑글 돌리는 수밖에. 스플래시 모터가 있어요. 딸이굴 만들죠 뭐. 딸이굴 아시죠? 아니 잠깐만, 왜 저러지? 왜 흥미도가 저거밖에 안 나오지? 잠깐만, 모형기차 좀 이상한데? 잠깐만요, 좀 뭔가 좀 이상해. 모형기차가 좀 이상해. 왜지? 최저 조건이 안 맞나? 어디를 살펴보냐면 오픈 롤컵 스톱을 살펴볼까요? 미니어처 레일웨이 보면은 어디보자. 네 맞네요. 터널 들어가면 흥미도 4분의 1로 깎네. 그니까 전체 길이의 절반 이상이 터널로 되어 있으면 흥미도 반을 4분의 1로 깎네. 네 그냥 두께요 저거는. 그냥 두께 저거 모형기차 뭐 흥미도 뽑으려고 저기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0.5달러 받아놓고 누군가 타라 그래? 주어진 공원에 한 4분의 1 썼나요? 영역을? 4분의 1 썼나? 이거 4분의 1이라고 봐도 되나? 3분의 1인가 4분의 1인가 어때 보입니까? 굉장히 얼마 안 쓴 것 같아요. 1585명 예, 제속도로 돌리고 클리어 하겠죠? 와 진짜 근데 모형기차 얼마 안 타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공원상을 받았대. 이거 손님 불러모으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놀랍게도 재정이 4만 달러나 있네. 우리 서브 목표 클리어 했고요. 늘 있는 서브 목표 대출 다 갚기 했고요. 여기 투입 자체 투입 미션 유저 미션 영국국어 클리어 했고요. 하나도 연구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자체적으로 건 미션 롤러코스터 한 종류만 짓기 우든밖에 안 지었어요.
5분밖에 안 지었습니다. 클리어를 하겠네요. 클리어! 즐거운 정글! 정글 속 깊은 곳에 놀이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넓은 대지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목표를 255,681달러의 회사가치로 달성하였습니다. 미션에 성공했군요. 자, 그런데 이름은 새로 못 적었어요. 연구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고 클리어했어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데 개발 목록에 뭐가 있었나 볼까요? 트위스트, 통나무수로 있었고, 탄광열차 있고, 체어리프트, 미니 서스펜디드. 어! 놀랍게도 하트라인이 있었군요. 놀랍게도 하트라인이 있었어요. 그것도 심지어 역방향이네. 저런, 저 미션을 안 걸었으면 하트라인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당신들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자체적으로 건 자체 미션과 투수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걸어주신 미션 두 가지를 동시에 해보는 재미있는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나름 핸디캡이 있어서 괜찮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친구들 빠이빠이.